안녕하세요. 게임 소디입니다. 이번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타워 맵 CCTV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. 도깨비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타워 맵 같은 경우에는 야외 CCTV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표 없으므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We need to 타워 맵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CCTV가 존재하며 2층에 4개, 1층에 3개가 존재합니다. 각 특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침반과 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직접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외에는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칭적인 것 그리고 나침반에 관해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북쪽에 위치한 주 갤러리 쪽에 하나, 동쪽에 위치한 복도 쪽에 하나, 이쪽도 거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회사 조수처까지 해서 방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제거를 했고, 2층은 특이하게 T자 계단이 하나가 존재합니다. 소리꽃이 적혀져 있는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T자 계단 보일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에 있는 CCTV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. 1층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거의 다 위치해 있습니다.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, 둘, 마지막으로 남쪽에 위치한 분수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되게 특이하게 2층은 북쪽에 있고 1층은 남쪽에 있으며 그 이외에 각각 CCTV들은 2층에는 동쪽, 1층에는 서쪽에 각각 두 개씩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특징적으로 대칭을 띄우고 있으며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키리가 치르기 추격자를 통해서 CCTV가 겹치지 않는 구간에 치르기 추격자를 던짐으로써 도깨비의 특능이 좀 더 괜찮게 발휘가 되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. 되게 특이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. 말씀드렸다시피 분수는 남쪽 레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, 이외의 각 CCTV들은 서쪽에 위치해 있고, 서쪽 발코니 여기는 불상이랑 TV랑 같이 있는 곳. 다시 올라가서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부분은 확실히 CCTV가 없기 때문에 발키리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. 특이하게 북쪽에 있는 갤러리 쪽 CCTV 이외에는 동쪽에 위치한 CCTV들 이렇게 네, 무튼 여기까지입니다. 되게 특이하게 CCTV가 붙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가 좀 더 중요하고 도깨비도 중요한 타워맵입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